오전장 공략지를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뭐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산 퓨어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상승한 배경은 7월에 이제 유럽에서 유럽과 이제 미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환경 규제 이슈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들은 이제 뭐 2026년부터 시행이 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발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이 이제 상반기에는 그닥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좀 나올 예정으로 보이고요. 고성장 모멘텀을 좀 이제부터 좀 재개가 되지 않겠나. 작년 말 연초에 이제 너무 주목을 받다가 그동안 이제 좀 생각보다 수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다시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54,000원,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8,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 그 외국인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일단 뭐 두산 퓨어셀도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고성장 섹터에 대한 뭐 성장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사실은 금리가 최근에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관련된 뭐 2차 전지가 한번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것들이 그다음에 항상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한번 흐름 모멘텀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산 퓨어셀을 봤습니다.